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영민입니다. 국가안보실 서지석 차장님 예. 질의드리겠습니다.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로 우리 국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사건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예전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에 미군과 그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하고 훈련을 할때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 해놨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안전조치가 합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혹들과 그런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미군이 그 사고 장갑차를 구경만 시켜주고 경찰 돌려보내고 있다. 수사 협조 안 한다.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됐고 또 반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저희가 조한미군 측에 그와 관련된 그 협의를 열심히 하도록 국방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